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항상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몸속에는 아주 작지만 강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부터 성장과 발달, 수면, 스트레스까지 조절하는 우리 몸의 수면 조절자, 바로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은 화학물질의 일종으로 내분비선에서 혈액으로 분비됩니다. 혈액을 타고 전신을 순환하다가 목표로 하는 신체기관에 당도하면 해당 신체기관에 작용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 혈액 중에 호르몬이 많아지면 내분비선은 호르몬 분비를 줄이고 호르몬이 적으면 호르몬 분비를 늘리면서 혈중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사람의 내분비선에는 뇌하수체, 갑상선, 부갑상선, 부신, 췌장, 정소와 난소가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은 뇌 속에 있는 작은 기관인 뇌하수체입니다. 이 뇌하수체는 시상하부에 의해 조절되는데 내 몸의 상태와 환경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여 표적기관인 갑상선, 부신, 성선 등의 신호를 보내 각각의 기관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또한 몸의 성장을 촉진하는 성장 호르몬과 모유를 생산하게 하는 프로락틴, 소변 배출량을 줄여 몸 안의 수분을 지키는 항인유 호르몬, 출산 시 자궁을 수축시키는 옥시토신 등이 분비됩니다. 뇌하수체 외에도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은 여러 부위가 있는데요. 분비 기관에 따라 호르몬의 기능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호르몬의 기능을 분비 기관별로 살펴보면 갑상선에서는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호르몬을 분비하여 체온 조절과 에너지 대사 등에 관여합니다. 부갑상선 호르몬은 뼈에 작용하여 칼슘의 농도를 조절합니다. 신장 위쪽에 위치한 부신에서는 우리 몸의 대사와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또한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해 스트레스에 대항하고 혈압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췌장에서는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과 혈당을 높이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난소에서는 여성을 여성답게 하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고 정소에서는 남성을 남성답게 하는 남성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우리 몸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내분비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호르몬 불균형 현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단기간에 심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여성의 경우 월경이 불규칙해지고 고혈압, 일시적인 고지혈증, 우울증과 수면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호르몬 균형을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만약 호르몬 불균형이 의심되면 혈액 검사를 통해 호르몬 검사를 진행하고 원인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